주실 오태진 강사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은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대학원을 수료하셨고, 현재는 대학과 여러 기관, 공무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국사를 가르치고 계시는 스타 강사이십니다. 그리고 1박 2일, PD 이경규가 간다, 불타는 청춘 등 다수의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들에게 한국사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SBS 불타는 청춘에서 강화도 유적지를 방문하여 역사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조선시대 왕의 일기인 일성록에 관해서 기록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해주실 오태진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인사드립니다. 한국사 연구가이자 전문가 강사 오태진입니다. 네, 되게 정말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또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토요일날 또 주말인데 이렇게 놀러 가기 바쁜 날 아닙니까? 날씨도 좋은데. 근데 이런 날 귀한 시간을 저와 함께 또 어찌 보면 따분할 수도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원래 따분하면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잤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밑줄 긋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암기만 하라고 강요당했던 기억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사를 공부할 줄 몰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시니까 청소년분들도 계시고 어린 초등학생분들도 계신데 정말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강제로 따라온 건가요? 저는 이제 국사를 공부하면서 대학에서 이제 저희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런 학부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로 그냥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막 눈치 보기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무슨 과 경쟁률 얼마래? 뭐 이랬는데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과는 법학과였어요. 법학과나 사회학과를 가고 싶었고 혹은 국사학과 세개 중에 하나였는데 눈치 보기 하다가 국사학과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눈치 보기 할때 경쟁률이 좀 낮아가지고 그 경쟁률이 제일 낮아가지고 들어가기 쉽지 않았더니 집에 딱 가니까 갑자기 경쟁률이 확 높아졌었어요. 옛날 대학교 경쟁률을 방송에서 저기 실시간 중계해 줬거든요. 그래서 6시 딱 끝나면은 이제 무슨 대학교 경쟁률, 무슨